아이고, 자, 여기 가운데 섰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이고, 우리 건이 잘 던지네. 어? 야. 진짜 세게 던진다. 나올까요? 짜라란! 이게 뭔지 알아?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은 아주 그냥 신사도 맡길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 건이도 이거 껴야 돼. 응? 네. 아빠는 이 소중한 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난 이거 아빠랑 처음 야구장 갔을 때 받은 사인볼. 봐봐. 사인볼 집어넣고 이거를 나중에 우리 건이가 아빠처럼 큰 어른이 되면은 그때 이걸 열어보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어. 다음에도 하자. 다음에. 그럼 다음에 해야지. 나 아빠에게 잘 들어. 우리 건이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겁나고 무서우면은 아빠처럼. 아빠처럼. 하면서 이렇게 항상 웃어. 알았지? 그럼 아빠가 옆에서 항상 지켜줄 테니까. 자, 집어넣어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집어넣자. 건아, 네가 어른이 돼서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겠지. 아빠도 우리 건이랑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 말이야. 아빠는 지금 건이랑 엄마 곁을 떠나기로 했지만 어쩌면 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너희도 아빠처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처럼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껏 누리며 살기 바란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권아.